여기는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강구 미주구리. 미주구리는 일본에서 유래된 말로 물가자매 방언이라고 한다. 이 집은 밥이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다. 밑반찬은 단촐하다. 저녁에는 근처 직장인 아재들이 막회에다 소주 한잔하러 많이 찾는 곳인데 나는 저녁에 밥 한끼 하러 왔다. 갓 지은 냄비밥을 주니까 밥이 맛 없을 수가 없다. 고봉밥이다. 이 노란 걸 뭐라지? 그러니까 조밥이야?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구운 김에 간장은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한다. 기름에 구운 두부와 간장도 밥 반찬으로 좋아하는 편이다. 갈치조림 2인분이 나왔다. 1인분에 14,000원으로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로 짜장면이나 국밥을 자주 먹는데 가끔 이렇게 집밥이 생각날 때 여기서 갈치조림 먹으면 가격 대비 만족감이 상당하다. 생선 없이 이 국물에 밥만 비벼 먹어도 밥 한 공기 순삭이다. 갈치가 국내산은 아니지만 제법 두툼하고 맛도 괜찮다. 갈치는 사이좋게 두 조각씩 들어있다. 갈치조림이 한 끼 식사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건강학적으로 배는 적당히 채워주는 게 좋다. 그래서 밥 한 공기 더 먹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이 식당은 이름을 외우기가 참 어렵다. 정확한 이름은 강구 미주구리인데 나는 항상 머릿속에 강주구리, 강미주리로 생각해서 인터넷 검색을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 그렇지만 이 집의 음식 맛이 좋기 때문에 이름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재들이 많이 찾아주는 것 같다. 이 식당 바로 뒤에 청와대가 있는데 요즘 청와대 관람을 하려고 전국에서 많이 찾아온다. 지방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가 초행길일 텐데 즐거운 관람을 하고 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서 밥을 먹어야 하나 고민도 많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처럼 검색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점들이 많아 어디로 가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50대 아들이 80대 부모님을 모시고 청와대 관람을 하고 나서 이곳에 오던가 아니면 바로 앞집에 나주곰탕에 가면 무난한 식사가 될 것이다. 무랑 감자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림에 나오는 무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밥을 다 먹으며 냄비에 숭늉을 끓여주는데 갈치조림으로 다소 텁텁해진 입을 헹굴 수 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